이렇게인가? 어, 재밌다. 패니까. 재밌는데? 오우씨. 차 박살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택시 타고 오는데 이제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이제 꼬불꼬불 길이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? 데리러 갈게요. 제가 시가이니까 또 데리러 한번 가도록 할게요. 차 타면 되나요? 코나 새로 출시한 거잖아요. 되게 생긴 게 미래지향적으로 좀 많이 생겼다. 그 전 모델보다는 확실히 강인한 이미지도 좀 있고 남성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좀 많이 추가가 된 것 같아요. 확실히 좋은데요? 고맙습니다. 아, 죄송한가 보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너무 만나 뵙고 싶었어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오는 길에 너무 멀어가지고 네. 택시를 타다가 택시비 또 비싼 것도 중간에 내렸는데 이 정도면 그냥 계속 타고 올 걸 그랬어요. 멀리까지 나오는데 힘들진 않아요? 일단 안전벨트 몇 시간 될 것 같은데. 저 전혀 안 어색했어요. 저 마치 알던 친구처럼. 94년생이시잖아요. 제가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가가지고 그렇다고 또 막 형이라고 불리고 싶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. 이런 느낌이었어요. 저는 사실 뭐 특별히 뭐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진 않아요. 그럼요. 이제 유튜브 너덜트 열심히 또 제가 애청자이기 때문에 제가 또 언제 선수님이 보는 차를 타보겠어요. 남자들한테 만든 로망이잖아요. 촬영 끝날 때쯤에는 저희가 좀 가까워져 있으니까 그때는 네. 혹시 저는 괜찮나요? 만지는 거 어디 부위가 중요해요. 아 저는 그냥 뭐 전환? 전환? 아, 전환, 전환 뭐, 정도면 뭐 2-3두? 네. 아 그럼요. 광배? 다 아닌가요? 대퇴사두. 대퇴사두? 네네네. 메인 이벤트죠. 설레네요 오늘 좀. 좀 타보시고 어떤 것 같아요? 아니 근데 이게 뭐 듣기로는 소형 SUV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 넓은데요? 널찍한데요? 그냥 다부진 느낌? SUV 느낌을 좀 많이 잘 낸 것 같다. 현대차가 확실히 공간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요. 엄청 잘 보고 온 것 같아요. 아니 기어봉이 없네 근데? 여기 있어요. 신기하죠? 네. 운전을 잘 하시나? 아무래도 근데 제가 하던 게 워낙 험한 거다 보니까 아마 이 정도 속도감은 사실 속도도 아니겠네요, 그러면은. 그쵸. 그 속도감 생각하고 탔다가는 잡혀갑니다. 아, 맞네요. 제가 또 그 운전병 출신이거든요. 네네. 아, 제가 또 운전병. 엘리트 운전병. 바꿔야 돼. 지금이라도 뭐 운전자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? 아, 근데 저 캠핑을 해본 적이 없어서. 저도 한 번도 없어요. 네. 저 선생님한테 배울 생각으로 왔는데. 큰일 났다. 어우, 여기 완전 제대로네. 텐트에 장작이 있네요? 장작 펴야죠. 제가요?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봉투가 있네요, 봉투가. 뭐 미션지 같은 건가요? 야, 이거는 좀 제가 뭐 싫은 건 아니지만요. 네, 제가 말이 또 워낙 많은 편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만나뵙고 싶었던 분이라 저도 한번 트이면 말 계속 하거든요. 저 너무 좋아요. 말 많아요, 저. 진짜 너무 좋아요. 제가 엄청 다가갈게요. 네, 저 진짜 너무 팬이어가지고. 약간 소름. 난 좋아. 좀 패던 건데. 이걸 직접 패신 거예요? 네. 그래도 장작 패기 선배니까. 아니, 편지를 썰고 싶으셨던 건 아니죠? 야, 왜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? 얘 좀 다친 수도 있으니까. 되게 멋있네. 이렇게
아 진짜 잘하신다. 아, 잠깐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또. 근데 제가 방금 옆에서 보니까 네. 각이 약간 이런 식으로 딱 정각으로 네. 들어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이게 제가 한번 보면 또 빨리 배우는 스타일이긴 하기 때문에. 자 갑니다. 어 그쵸. 아 근데 잘했다 근데 좀 애매하게 됐거든요. 아, 한 번 더 할까요? 네. 아 이건 떨어졌네 이렇게. 어 오 에이 뭐 네, 이게 정중앙에 정확히 하셔야 돼요. 정중앙에 정확히. 아 그쵸 그쵸 이렇게. 아 아니네. 어, 잠깐만요. 오! 오! 밑에까지 그냥 뚫어버렸어 내가. 아 또 밑에 것까지 해버렸네. 이걸 그냥 그대로 하면 쪼개질 것 같은데. 어, 이거 뭔가 그 소품으로 쓰고 싶은데요? 이게 머리 해쳐져가지고 이렇게 누가 찾아오면은 혼자 왔어? 어, 저쪽 방으로 들어가요. 아. 들어가시죠 여기. 아, 아. 아, 잘 벽돌이 있네요. 오, 오 고기 아 요거 끝내준다. 아, 근데 지금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차에. SUV니까 아무래도 트렁크가 중요하죠. 이게 뒷자리도 아까 엄청 넓을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넓네요. 오늘 그냥 캠핑하고 차 뒷자리 가서 주무시죠 그냥. 어 같이요? 전 아, 좋아요. 아, 그건 안 돼. 그건 안 돼요. 아 좋다.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네. 지금? 아, 근데 그럴듯한데요 벌써 모양새가? 이렇게 맞나? 아니 그리고 요즘에 저기 불 붙이는 거 이런 거 다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아우 코나만 미래지향적이고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어 아주. 아 말 잘했다. 코나만 미래지향적이고 우리는 완전 그냥 석기시대야 지금. 아우 정말 도끼미니 한번 나설게요. 아니 근데 좀 더 얇은 아니, 아까 이거는 약간 퍼포먼스고 저기 쓰기 좋게 잘리는 게 있어요? 아 그래요? 네. 에이 진짜 이걸로 가시죠 이걸로 가시죠. 이게 이렇게 좋은 게 아, 있는데 이렇게 좋은 게 있네. 이렇게 세상... 좋은 게 있는데 그거 또 자르라고 시키셨던 거였어요? 자 갑니다. 오오오 그럴듯하다 그럴듯하다. 아 근데 불이 생각보다 안 붙네? 그러니까 나무에 붙고 있는 건지 안 붙고 있는지 모르... 안 붙은 것 같은데? 보기용인 것 같긴 한데 이걸로 한번 소시계를 써봅시다. 이걸로 한번 소시계를... 오! 우와 뭐야? 아 진짜... 아 이거 붙었다. 붙은 것 같아 붙은 것 같아. 아 근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자꾸 불붙이고 하니까 약간 뭔지긴 하네. 느낌이 있긴 네, 하네. 재미있네. 재미는 있네. 네. 생각해보니까 네. 제가 물이 없어요. 라면을 못 먹어야겠다. 아니 기본이 없었네. 제일 중요한 게 없었어. 물 어디 있어요? 아 네 좋다. 그럼 그거 하고 싶긴 하네요. 래프팅. 어. 저 래프팅 좋아하거든요. 여름에? 네. 아, 저는 원래 아... 운동할 때 말고는 이렇게 검질 않아요, 아예. 저 잘 안 걸어요. 힘을 안 써요. 네. 에너지 소비를 최소한으로. 아, 저기 있네, 딱 봐도. 아, 설마. 우와. 사진 찍을까요? 하나, 둘, 셋. 이거요? 들고 가는 거야 들고 가죠 어떻게든. 네. 아니 그냥 파는 물을 여기다 갖다 놓으셨네? 아니 뭐 약수터 물 뭐 이런 거면은 아 MBC에 있던 물 어 일단 이거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려고 또 누군가 오셨을 거 아니에요. 그분이 참 대단하신 것 같다. 네 혹시 제가 비틀거리면 잡아주셔야 돼요. 네 알겠습니다. 네, 제가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코나와 관련이 있긴 한 거죠? 네. 아, 저 양반들 저기 있네. 자, 원하시는 대로 아주 갖다 놨습니다. 아주 그냥. 아. 어우. 어. 목살 1kg에 대패를
아, 잠시만요. 아, 잠깐 뛰세요. 잠깐 뛰세요. 잠깐 뛰세요. 아, 뜨겁네. 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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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coming. 캠핑하기 좋은 날씨다. Incoming. 캠핑하기 좋은 날씨야. 약간 재난 지금 재해. 아, 재해 다큐 찍는 것 같은데. 아,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산에 지금 피난방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살아남아야 하는. 근데 저희가 못하는 게 아닐 거예요. 끝장난다. 대패는 자르면 안 돼. 아, 통째로 먹어야지. 네. 무조건. 소금구이. 맛있다. 맛있네. 맛있어요. 진짜 맛있는데? 고생해서 먹으니까 맛은 있네요, 또. 지금 그림이 좀 어때요? 정말 진짜예요. 아늑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요, 지금. 야생 그 자체. 와, 요거 마저 먹고. 라면 한번 끓여 드시죠. 아, 라면. 평일날 라면이라니. 범죄다. 평일에는 그러면 어떤 위주로 드세요? 그냥 아침에 샐러드, 닭가슴살 샐러드 드시고? 네, 샐러드는 잘 안 먹어요. 일반 가정식. 집밥? 백반? 아, 밥도 그냥 드시는구나. 네, 다 먹어요. 다 먹는데 인스턴트나. 야, 이거 카메라에 연기가 많이 들어가겠다. 연기만 잡히겠어. 코나 홍보되고 있는 거 맞죠? 그럼 저희는 괜찮아요. 코나만 잘 나오면. 아유, 몰라. 그냥 썰어버리. 아, 죄책감 들어서. 그렇긴 한데. 세 개? 두 개는 좀 적지 않을까요? 저 반 개만 먹을게요, 그러면. 하나씩 드시죠. 두 개. 두 개 끓여서. 소스부터 넣으세요, 물부터 넣으세요? 하나, 둘, 셋 하면 돼요. 이거 골라줘. 하나, 둘, 셋. 소스. 아, 근본을 아시네. 역시. 이게 실제로 소스부터 넣어야 끓는 점이 높아지면서 물이 더 뜨겁게 보글보글 끓어요. 발열 지점이 높아지지. 그렇기 때문에 면보다 소스를 먼저 넣는 게 정석입니다. 네. 물이 이게. 이 정도면 되려나? 된 것 같은데요? 뭐라고요? 할 수 있어요, 네. 지금 당장도. 네. 이게 무슨 벌칙이야. 아, 이거 재밌지, 이거는. 무슨 벌칙이야. 오늘 뭐 요즘 힘들었던 일 없으셨어요? 요거? 요거? 제가 라면을 진짜 좋아해요. 저 계란 아니면 무조건 떡. 계란 넣고 딱 그 동그란 채로 약간 반숙으로 이렇게 노른자 먼저 먹고 흰자는 좀 더 익혀서. 그런 건 딱히 안 따져요. 아, 계란이 들어간만 가면 돼. 아, 끝났다. 아, 이거는. 이게 호로록 노른자거든요. 이거 한번 먹어보시면 계란에 라면 넣어 드실 때 이거 못 드세요, 이제. 맛있겠다. 이제 놔도 되나요? 라면 이제 먹는데 좀 집중할까요? 먹는데 집중하겠습니다. 오,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? 야, 라면 얼마나 먹을까? 참 맛있다. 마지막으로 라면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, 일단. 진짜 이거 내 소울푸드. 아. 와. 와. 맛있죠? 아, 조금 더 음미 좀.
아, 이래서 내가 안 먹는 거야. 멈출 수가 없거든. 아, 이 스타벅스 낚시 의자 굉장히 탐나네요. 아니, 의자 너무 아담스. 저는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. 제가 그 남자랑 손을 잡아본 지가 좀 오래됐는데 부드럽던데요? 그래서 처음이어서 생각보다 어려울 줄 알았는데 할 만했다. 엉망진창이었죠. 그렇다네요. 그럼 혹시 네. 나중에 저희 채널에 나와달라고 이제 섭외가 좀 들으면 나와주실 네. 생각이 있나요? 너무 좋죠, 장난. 조금 망가지는 것도 어느 정도는 괜찮으시다? 그럼요. 저도 이제 다른 분들 출연한 거 봤으니까 너무 좋죠. 윤성빈 연기 데뷔 너덜트. 저희가 또 이제 섭외 요청을 드리면 저 꽤나 이게 또 이렇게 정식으로 이제 섭외 요청을 드린단 말이에요. 그 소속사 측을 통하는 것도 물론 그게 맞는 방향일 수도 있긴 하지만 성빈님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연락을 하면은 이제 서로 또 커뮤니케이션도 빠르고 네. 그런 의미에서 번호 가르쳐주시면 제가 일단 문자 한번 드릴게요. 아, 다 피지컬. 아하. 탑 피지컬이 되지 못했지만 난 탑 피지컬이야. 오케이. 팔로우까지. 눈물 쏟은 결과물이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다. 불장난 너무했어. 진짜 좋다. 그러니까 왜 캠핑을 하는지 알 것 같아, 진짜. 이대로 한숨 때리고 싶다. 아. 하기 싫다. 제가 이대로